배는 저장성이 낮아 다른 과일에 비해 가격에 더 민감합니다. 하지만 올해는 이른 추석과 풍작으로 배값이 폭락하고 내수 물량을 조절해줄 해외 수출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현재 주산지 상주에서 출하되는 신고배 가격은 15kg 상품 한 상자가 25,000원.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0% 이상 폭락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상주 최대의 대미 배 수출단지. 수출 선별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대부분 저온 창고로 저장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에 40%나 싼 저가의 중국산 배가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. 중국 배가 시장 진입하면서 금년도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되면서 발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대만 현지에 금년산 커트 물량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내수 시장도 수출 시장도 정상 출하가 안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원래 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지금 팔 수밖에 없고 오다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그냥 또 물건을 가수원에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. 이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호주 금역을 통하고 뉴질랜드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. 매년 4천 톤, 150억 원어치의 배를 수출하던 상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수출이 안 되고 있으면 딴 농작물까지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서 판촉을 해가지고.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나마 고소득 작목이었던 배마저도 이젠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